안녕하세요. 네. 무한상사 정거장 정준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연계 꿈을 가지고 계시니까. 무한상사에 입사하기 전에 연계 꿈이 있어가지고요. 뮤지컬도 오랫동안 했었고 다수의 영화 드라마에 출연됐습니다.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연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딱히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주로 지루해지 네. 어떤 연기? 저 베테랑의 유아인. 아, 이거 아, 유아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죠? 아 이건 좀 아, 이건 정말 와 이거 아니 처음부터 너무 무리수 아니야? 이거 다른 거라서 이게 그 캐릭터가 불쌍해 기사님. 맷돌 손잡이 알아요? 맷돌 손잡이를 어휘라 그래요, 어휘. 맷돌에 뭘 가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. 이런 상황을 어휘가 없다 그래요. 지금 내 기분이 그래. 어휘가 없네. 뭐? 420원? 420만 원? 기사님, 맷돌 손잡이 알아요? 맷돌 손잡이로 어휘라고요. 맷돌에 뭘 가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. 이런 상황은 어이가 없다고 해요. 황당하잖아.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. 지금 내 기분은 그래. 죄송합니다, 혜자. 아, 너무 꼴 보기 싫어. 아, 지금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. 아니, 끝까지 진짜 연기는 잘한다. 잘한다. 아, 그리고 이제 뮤지컬.